아니 너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해. 니들 둘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? 자꾸 그러면 진짜 확 사겨버린다. 아씨 이해가 안 돼. 아니 사귀는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그렇게 달라붙어도 철벽을 치는 거 도대체 뭐지? 여자를 안 좋아하나 보지. 에잉? 그럼 남자를? 에잉? 혹시 제이미가 걔 아니야? 그냥 내성적이고 숙기 없는 거겠지.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. 야 제이미가 개인 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한숨을 쉬냐? 아니 상관은 없지만 아깝잖아. 오랜만에 만난 전잘남인데. 내가 개인지 아닌지 나도 아직까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니들이 내 섹슈얼 아이덴티티를 미리 정해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? 아니 그게 아니야. 그리고 세환 너 내 프라이버시에 대해 떠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런 근거 없는 소문까지 내는 건 무슨 이유야? 뭐 돈 안 갚았다고 이러는 거야? 야 뭔 소리야. 내가 뭘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고. 제발 내 얘기 좀 그만하고 다녔으면 좋겠다. 어머 이 와중에 저런 시크하고 쎄한 매력까지 먹미? 야, 야 밭진 쟤랑 나랑은 이런 사이다. 어? 쟨 내 스타일도 아니야. 아이씨 한국 드라마 개짜증나. 드라마 남주는 꼭 너 같은 찌질이 여자를 좋아한다? 나 같은 예쁜 애 맨날 나쁜 년이고 나보고 맨날 못돼 처먹었다며. 내가 한국 드라마 전문가로서 예언하는데 니네 둘 100% 사귄다. 제이미 쟤는 분명 부자집 애일 거야. 그리고 넌 빨리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. 불치병 아님 니네 둘 어릴 때 헤어진 남일 수도 있겠다.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난다. 내가 지켜볼 거야. 병원에 네가 가야겠다. 일로 와. 어? 드라마 남의 집 빙가하고 일로 와. 봐.